이 세원 관계 도중에 여성이 항의하자 바로 행동을 멈추고 사과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네, 재판부는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지난 2013년 1월 최모 씨는 박모 씨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. 하지만 박 씨가 이건 강간이라고 하자 곧바로 멈추고 사과했습니다. 그러나 박 씨는 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최 씨에 대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더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. 2심에서는 박 씨를 성폭행한 혐의만 인정해 1년 6월로 감형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이조차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씨의 말을 듣고 바로 행동을 멈춘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들이 4시간 동안 모텔에 있으면서 고성이나 몸싸움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박 씨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최 씨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 점도 고려했습니다. TV조선 김혜민입니다.